최소란 말은 가장 높은 것과 가장 큰 거, 그죠? 그리고 최소는 가장 낮고 작은 걸 말하는데요. 특히 뭘 말하냐 하면, 자, 쌤 얘기를 또 들어보자. 자, 이 선, 곡선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 맞냐? 이런 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찍으면 곡선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럼 점의 높이를 봐봐. 높이가 점점 낮아져, 높아져? 그래.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 더 낮아지지 않는 곳이 있지? 그리고 높아지지, 그지? 거기가 최소야, 거기가. 그럼 점의 높낮이 말하는 거야. 높낮이는 X좌표가 말해줘, Y좌표가 말해줘. 높낮이. 그래서 Y만 쳐다보면 돼. 가장 낮은 점은 이 점이죠? 자, 바로 이 점에서의 최소값이란 Y좌표 말하는 거야. X좌표 말고, Y좌표 얼마? 0. 그거 말해줍니다. 자, 한번 더. 이게 Y좌표란 말이야. 저걸 계산한 답이 Y좌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점이. 너가 어디가 제일 낮아요? 보이죠? 어디가 낮은지. 그죠? 그 점의 좌표도 알고 있어? 여기가 제일 낮잖아. 그 점의 높낮이는 어디? X에 있어? Y에 있어? 높낮이는 Y에 있어요. 그래서 Y좌표가 가장 최소인 점을 말해라 그러면 Y좌표를 말해주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꼭지점은 P, Q인데, 꼭지점이 P, Q인데, 이 사람은 낮은 곳이 있냐? 높은 곳이 있냐? 이건데, 높은 곳은 한없이 계속 가니까 따로 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낮은 곳은 있어, 없어? 있어요. 낮은 곳은 있어. Y를 말하는 이유는 이게 높낮이 말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는 낮은 곳은 한없이 낮아서 없어요. 하지만 높은 곳은 딱 고정되어 있고 그게 Q야.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어찌됐든 무조건 Y좌표를 말해줘야 돼. 자, 그럼 최대 최소를 말해라. 아, 나더러 이제 꼭지점에 Y좌표를 말하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럼 되게 많이 배운 거야. 그 생각은 생각이 깊은 거야. 아, 이 사람 진짜 유대 관계를 다 이해했구나. 이런 느낌. 꼭지점의 Y좌표는 잽싸게 4니까 2의 제곱 4, 3, 12 마이너스 5예요. 나중엔 요거 정도로 좀 속도를 내. 2, 마이너스 5니까 Y좌표가 빼기요. 그래서 누가 최대라 그래야 돼? 최소라 그래야 돼? 얘는 최소만 있어. 최소값이 마이너스 5입니다. 최대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즉, 얘다 꼭지점 찾으란 얘기지. 그건 아까부터 잘 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위로 볼록한 사람, 아래로 볼록한 사람, 아래로 볼록한 사람, 위로 볼록한 사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최대인가요? 최소인가요? 그렇죠. Y좌표를 말해주면 그게 꼭지점에 Y좌표 Q가 바로 최대값. 요거는 꼭지점에 Y좌표가 최소값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에 Y좌표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요? 네, 꼭지점에 Y좌표가 최대값이 됩니다. 이런 원칙만 먼저 이제 딱 정해놓고 계속해서 꼭지점을 진짜 구하는 거는 그냥 이제 애들 장난인 거야, 이거는. 이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 이런 원리가 흘러다닌다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요. 최소값? 이건 이제 꼭지점에 일단 Y좌표를 일단 구해서 그게 4라고 해야 되는 건데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M 빼기 4야.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빼기 M 빼기 4죠. 그게 최소값인데 4란 얘기예요. M이 마이너스 8이에요. 이것도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K 마이너스 1이죠. 그것이 꼭지점의 Y좌표인데 최소 값이에요. A가 그럼 8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이제 최대 최소를 말해주는 사람을 그 얘기를 듣고 거꾸로 식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최대 최소 얘기를 듣고 식을 찾아보자. 그러면 이참수에서 x는 2에서 최소값이 2,-3을 이제 꼭지점으로 한다는 뜻이고 a 값이 2분의 1이야. 딱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2분의 1에 x-2의 제곱 빼기 3. 끝. 이거 하는 거야. 쌤 시선 어디로 가는지 보이죠? 여기가 우리 시선이 머무를 곳이고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때요? 그 이거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그냥 풀어버리는 거랍니다. 네, 2분의 1x 제곱 2x 빼기 5. b는 마이너스이고 c는 마이너스 5였어. 아무 그냥 빼기 7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자, 이 그래프와 모양이 똑같고, 즉 a 값이 마이너스 2다를 저렇게 돌려서 얘기해요. 똑같이 기울어져 있고, x는 1에서 최대값이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입니다. a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y는 빼기 2에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걸 보고 여기를 찾아주세요. 또 여기를 보고 이쪽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전개를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나오겠죠. 이건 뭐 그냥 하나 많아 이제부터 다 풀렸다라고 보입니다. 이참수의 추계방정식이 추계방정식은 어디서 얻더라? 그렇죠. 꼭지점에 x좌표에서 사실 얻는 거예요. 최소값은 꼭지점에 y좌표에서 얻는 거죠. 됐다. 그러면은 y는 a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2. 어차피 전개하면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ax 제곱 2 ax a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고요. a 플러스 2가 곧 5이니까 a는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깨끗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네 그냥. 자, 얘는 꼭 해야 돼요. 요것도 조금 더 약간 다른 유형이거든. 이참수의 최대가 m입니다. 자, 봐봐. x 꺼내고 x 플러스 m의 제곱 빼기 m의 제곱 빼기 8m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빼기 m의 이게 y 좌표야. 꼭지점에. 꼭지점을 이렇게 식으로 다 찾았어요. 그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 또는 최소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m이라는 사람이 빼기 m 제곱 빼기 8m-1이야. 그게 뭔 얘기냐? 최소값이 m에 따라 계속 달라진다는 거야. 실제로 진짜로. m에 당연히 m이 안 정해졌으니 m의 값에 따라 이 포물선은 왔다 갔다 하겠죠. 진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일단 이거 하고 시뮬레이션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 최대값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쬐끄만 거 작은 거 찾으라 이거. 그거 어떻게 해요? 요거 딱 그거 같지 않냐? 이거 솔직히 저거 문자만 바꾼 y는 빼기 x제곱 8x 플러스 빼기 1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즉 m의 값이 y 같아서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더라라는 뜻이에요. m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17입니다. 그래서 m의 값이 small m이 마이너스 4일 때 라지 m의 최소가 마이너스 17이야. 자, 기계적인 계산만 먼저 한 번만 더 까먹기 전에 무조건 이렇게 계산해 놓고 그게 m, 최소가 m이다.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m의 최소는, 아 미안, m의 최대는 왜 최대라 그랬냐면 이렇게 될 테니까요 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emx 빼기 8m 툭툭툭툭 y는 x의 제곱 빼기 mx 마이너스 어이구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1. m의 값에 따라 봐봐. 그래프가 m의 값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야. 좀 멀리서 볼게.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최소값 보이지? 그 최소값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이게 좀 크게 하면 아마 보일지도 몰라. 오. 정의역을 좀 크게 잡겠습니다. 아이고, 저기 마이너스 50이 아닌데? 뭐라는 거니? 이렇게. 계속 가네. 보여요, 이거?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콩콩 튄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값, 꼭지점도 어느 날쭉 커졌다가 다시 내려가는 곳이 있죠. 꼭지점 중에서 최대가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찾았잖아. m, 마이너스 m제곱 빼기 8m 마이너스 1로 했었거든? 저 꼭지점의 좌표 잘 보세요. 점점점 바뀌죠, 이렇게. 저 꼭지점의 요 좌표 보이죠, 요거? 요 사람이 뭔가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y는 빼기 m 제곱 빼기 8m, x로 할게요. 요 그래프를 따라, 요 파란 선 아까 안 보였죠? 지금 움직이잖아, 이렇게. 이걸 잡아낸 거야,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그걸 한 거야? 엄청난 거한 거라니까? 그래서, 나 여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이 이제 수학을 만나서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게 다 예측을 하고, 너 정확히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예언자처럼 예언을 다 해버리는 거야. 계산의 힘이에요. 합리적인 예언이죠. 자, 다시 한번 이 사람은 최소가 있다. y는 x 마이너스 2k의 제곱 빼기 4k의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인데요. 최소값이 바로 이 y 좌표라니까. 그럼 그건 빼기 4 하시고요. k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쯤 될것 같은데. 빼기 1, 4, 5쯤 될것 같아요. 그래서 m의 최대는 5, 그때 k는 1,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역시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런 의미다요. 근데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 너무 일찍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가끔 이런 걸 쳐다보다 보면 애들이 이걸 과연 이해하고 푸는 걸까? 푸는 애들한테 너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했니? 그러면 몇 사람이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냥 풀었어요. 답은 맞아요. 그거 이제 이해한 게 아닌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테크닉은 익힌 거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거예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해라는 건 이렇게, 진짜 이해가 된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둡시다.